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우리의 외모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째 이제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 들어올 때 특강, 그럼 봄마다 항상 그 회사는 봄마다 가는 거예요. 뭐 신입 임원 교육 연초 이럴 때 늘 이제 루틴으로 가게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그쪽 그 담당자들을 보는 거죠. 그럼 참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내가 1년 전에 본 사람이 1년 후에 이렇게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아, 이분이 1년 동안 참 즐겁게 잘 살았구나. 혹은 고생 많이 했네.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경우들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친구들도 몇 년 만에 만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아, 타인한테 나도 그렇게 보이겠구나. 오랜만에 이제 만나면. 저 작가는 1년 만에 봤는데 그동안 막 늙었구나. 또는 많이 피곤하게 살았구나. 뭐 살이 더 찐 것 같은데? 또는 뭐, 아, 나이를 참 잘 먹으면서 지냈나 보다. 뭐 이런 어떤 느낌? 에너지가 더 넘쳐. 나이를 안 먹는구나. 뭐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과 이제 내 생각, 태도, 행동, 이런 게 이제 막 버무려져서 그 1년 후에 나의 외모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이미지가 이제 관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생각, 좋은 태도가 그 원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 꾸미거나 투자해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참 시간을 잘 보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은 어떤 태도가 만드는지 한번 오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윤리적 개념이에요. 나는 윤리적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별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화려하진 않지만, 어떤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의 사람들은 어떤 윤리적 개념을 완전히 장착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윤리적이라고 해서 뭐 법 위반 안 하고 남들한테 뭐 사기 안 치고 이런 그런 거 말고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의 윤리적인 항목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체크를 해보면 일단 대표적인 거 누구라도 항상 존중한다. 이게 이제 윤리적 개념의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거 안 되면 이제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의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원을 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참 그 유감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대학병원.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어떤 의사들에 대해 이제 좋은 의사분들도 물론 더 많이 계시지만 심심치 않게 굉장히 거만하고 불친절하고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아픈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의 태도를 컴플레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픈 게 죄라고 그냥 저 자세로 막 네네네네 하면서 막 목을 매면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좋은 의사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개념 상실한 의사를 볼 때 저분은 참 저렇게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자기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을까? 이런 게 막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본인의 직업에 가장 VIP들이 환자들이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참 없구나. 아주 이제 불쾌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직업 종류에 따라서 많죠. 뭐 갑질, 을질, 우리 요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그 담당자, 그 하청업체 담당자, 하청업체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냔 말이죠.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허술하게 대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아파트 경비 담당 직원,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가면 거기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면 훨씬 내 태도를 아주 고급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중감이 없나 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있는 사람하고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직원들한테요. 지난번에 이제 TV를 보는데
이게 중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남편이 보고 있는 TV를 중간에 왔다 갔다 봤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한 내용을.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건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슨 식당 여자 사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자 사장이 나와서 그 직원들을 데리고 뭐 매출이 뭐 50%가 떨어졌네. 뭐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뭐 이런 걸막 그야말로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막 물어보고 무서운 얼굴로. 그게 그분의 컨셉인가 봐요. 그래서 다 명령적으로 왜 그래? 뭐 비난하고 실책하고 막 강압적인 말투, 태도, 표정.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방송에서 내가, 방송이나 아니면 기업 강의 가서 리더들한테, 이제 그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예 그냥 싹다그 방송에서 모아놨더라고요. 나중에 그 샘플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장사에 있어서 유능할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이제 그, 누구나를 존중한다라는 어떤 윤리적 개념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윤리적 개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한 가지였는데, 개념을 내가 장착하고 있나? 이것도 먼저 체크해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 관리의 개념이에요.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 자기 생활에 루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익한 루틴이겠죠. 주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요, 뭐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뭐 운동 갔다 왔어. 뭐, 아, 나 주말에 원래 산에 가잖아. 뭐 이런 거. 봉사 가는 날이야. 뭐 이런 거. 도서관에 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결국 그 사람을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기 관리, 유익한 자기 관리 루틴이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 실수할 확률이 떨어지고 웬만해서는 퇴보하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어떤 유익한 루틴이 있나?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을 관리하고 있나? 이게 이제 그 어떤 관리의 개념이에요. 기분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으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신감 있고, 주로 유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늘 이제 그날이 그날 같은 어떤 그런 모양으로 저의 기분을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관리하고 싶은, 이제 내 기분 난 이렇게 관리할 거야 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기분을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게 누구한테라도 이제 짜증내고 화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 아, 나는 이제 그날이 그날 같이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유쾌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 자기 기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원하는 기분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고, 자꾸 그리로 방향을 맞추는 습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분 중에 그날이 그날 같은 것도 있지만 항상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 준비도 미리 많이 하고 자신감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 시간에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싶다. 미리 많이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죠. 내가 주장하려는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준비가 돼 있다면 자신감 있게 보이는 거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관리해야 될까요? 담백하게 관계도 관리하세요. 담백하게 관계 관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남을.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담백하게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습관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빨리 보이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어쨌든 나의 느낌을 입 밖으로 탁 방어의식 없이 내뱉으니까 늘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후배가 계속 지각을 해요. 안 그랬던 친구가 쟤 요즘 정신 빠진 거 아니니? 마음 뜬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로 내뱉는 거. 이게 바로 남을 함부로 재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배는 집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걱정이 만약에 되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라고 이렇게 묻는 게 맞는 거죠. 아, 쟤 요즘 나사 빠졌어. 이렇게 하는 거, 나무를 빨리 재단하는 거. 경력상황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두 번 보고 외모나 태도, 말투를 딱 보고 나서, 아, 쟤는 이렇구나. 내가 딱 보면 알지. 내 사람 볼 줄 알잖아. 딱 보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단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하고, 밥을 먹으면 몇 끼를 먹고, 일을 같이 하면 얼마나 하고, 섣부르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원칙만 가져도요, 나는 꽤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담백하게 관리하는 거, 남에 대해서 재단하고 평가하는 말 아예 딱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갖고 가셔도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어떤 고급스러움을 지킬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